여름이 사실은 탈모에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가장 안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름에 우리가 어떤 걸 해서 탈모를 악화시키는 걸 막을까? 이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여름이 이제 한창인데요. 너무 덥죠. 근데 여름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근데 여름이 사실은 탈모에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가장 안 좋은 계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태양빛 자체가 두피에 직접 들어가면 안 좋고요. 두피를 노화시키고 두피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땀하고 피지도 많이 나죠. 땀하고 피지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염증 소스가 돼요. 오래 방치하면 냄새도 나고 세균이 번식하는데 이제 두피염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탈모에 역시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두피염이 생기면 비듬이라든지 간지럼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두피에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가하게 되는 거예요. 탈모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머리카락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요. 머리카락도 수분을 머금고 있거든요. 이 수분감이 약간 쿠션, 머리카락에 쿠션감을 주는 건데 자외선 때문에 머리가 마르게 되면 잘 끊어지고 부서져요. 수분감이 없으니까 푸석푸석한 피부 같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자체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에 우리가 어떤 걸 해서 탈모를 악화시키는 걸 막을까? 이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을 막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간단한 건 이제 모자 쓰시는 거. 모자 쓰시고 더 좋은 거는 양산 쓰시면 더 좋긴 한데 직접적으로 어쨌든 햇빛 가리는 거를 머리카락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자 쓰실 때는 통풍이 좀 되는 게 좋기는 해요. 너무 오래 쓰고 계시면 안에서 이제 땀이 차고 그러면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옆 같은 데는 이제 메쉬로 된 모자들이 있더라고요. 통풍이 가능하면 좀 잘 되는 그런 모자들 추천드립니다. 수영장 많이 가시잖아요. 바닷가하고 수영장에 이제 염소 성분이 요새는 없는 수영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염소로 소독을 하죠. 그래야 그 우리 미생물들이 살지 않게 되니까 염소로 소독을 하는데 이 염소 성분이 두피하고 머리카락에 좋지 않아요. 그 염소의 모발이 노출이 돼서 오래되면은 그 머리카락이 코팅되어 있는데 그게 유성 피막이 벗겨져요. 기름으로 된 피막이 벗겨지면서 머리카락이 바로 노출돼서 좀 푸석푸석하고 잘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영할 때는 가능하면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수영모 써주시는 게 좋고요. 수영모를 안 쓰신다면 수영장에서 나와서 샤워 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같은 걸로 좀 코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염소로 인해서 이제 코팅막이 많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로 한번 마무리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번 자외선 차단제 섞여 있는 샴푸 린스 쓰기.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간 샴푸랑 린스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된 상황이거나 수영장 가시거나 이럴 때는 이런 린스나 샴푸를 써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요. 두피에 오일을 발라주면 좋습니다. 건조하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이나 두피가. 근데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 거를 머리카락과 두피에 발라주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뭐 매번 바를 수는 없을 테니까 이거는 놀러 가시거나 이럴 때 챙겨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말릴 때 머리끝을 특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머리끝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잘 갈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몸통에서 갈라질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이 끝은 잘 갈라지죠. 잘 갈라지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수건으로 비비시면은 잘 갈라져요. 그러니까 끝부분은 항상 결대로 말려주시고 비비지 말기. 머리카락을 말릴 때 수건을 부드럽게 사용하게. 특히 끝부분을 말릴 때. 여섯 번째, 물 많이 마시기. 모발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강한 열이나 빛이나 그런 물리적 손상에 취약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것도 수분감이 풍부할 때는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깨지거나 끊어지는데 수분감이 없으면 잘 부서지고 끊어지니까요. 일곱 번째, 여자분들 포니테일이나 여름에 더우니까 잘 묶잖아요. 근데 묶을 때 너무 쪼매서 묶으시면은 이런 당겨지는 부분에서 탈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쪼여서 묶지 말기. 열이나 햇빛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상은 감수를 해야 되지만 이런 말씀드린 일곱 가지 요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막고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손상된 모발, 특히 끝부분은 조금 한번 다듬어 주시는 게 좋아요. 가을쯤 됐을 때 끝부분은 약간씩은 우리가 다듬어 주는 거를 해주시면 그 갈라진 모발들이 머리로 타고 들어가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트리트먼트나 두피 클렌징 제품들을 써서 한번 그 가을 되시면 한번 싹 소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남아있는 우리 불순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씩 청결하게 해주시고 두피 머리카락 코팅해 주시고요. 모발 잘 자라게 하는 여러 가지 모발 영양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모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태풍 끝나고도 아마 좀 더울 거예요, 그죠? 아직 그 8, 9월까지는 계속 여름이니까 계속해서 우리 머리 두피 관리, 머리카락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